안전을 확인하고 이어 다른 대원들도 도강을 시도합니다. 자, 수조 먼저. 수조 먼저. 안심하세요. 몸을 낮춰요, 몸을 낮춰. 여기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고 또 카메라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를 못해요. 누가 힘드니까 쉬어가자. 누가 무서워하니까 이건 피해가자. 이게 굉장히 본인한테 안 좋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두려운 기색이 역력한 정은의 대원. 안절부절 불안해하면서도 강물로 발을 내딛습니다. 겁내지 마! 겁내지 말고! 흙을 밟아, 흙을! 겁먹지 않고! 눈 뜨고! 눈 뜨고! 저에게 용기를 주신다고 은혜야 괜찮아 빨리 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저는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그렇다는 것을 이제 금태섭 변호사님께서 알아채시고 바로 저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천호선 대표님도 오셔가지고 저를 도와주시고 가자 빈맨 시간 없으니까 얼어 빨리 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예. 빗속에 도강까지 감행한 이들 다들 기진맥진한 상태로 서둘러 마을 민가로 향했습니다. 도강 내내 제일 마음 졸였던 박형준 빅맨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우리가 물을 건너자고 합의를 했을 때에도 여성 동지들은 선뜻 내키지 않는 뭐 전부 다 선배들이 결정한 일이라서 그런지 그냥 수용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위험하다고 해서 그걸 건너지 못하면 바로 이제 어두워지고 더 큰 위험을 봉착하게 됩니다. 사람 사는 집에 들어오니 그제야 서로의 상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빅맨, 이게 노화 현상이? 완세를 여기 와갖고 며칠 산 탓인데 아니, 아프지 마세요. 이제 살 날도 많이 안 남았는데 나는 이것만 구매한다고 좀, 아 그쪽 두 개 세 개가 꺼매졌네. 두 개. 좀 진짜 아프겠다. 이거 오늘은 괜찮네. 어저께 그저께 아주 고통스러웠네. 네, 힘을 모아 위기를 넘긴 후에 찾아오는 평화는 달콤합니다. 천국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비에 한참 젖어 흠뻑 젖었는데도 일단 지붕이 있고 사람 사는 집에 오니까 정말 좋네요. 한 사람이 잘해서 될 수 있는 미션들이 아니고 전원이 다 무사히 도착해야 되고 또 힘을 합쳐서 텐트도 치고 밥도 하고 불도 피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 단순한 상황 속에서 며칠 되다 보니까 그 단순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는 느낌은 받아요. 평생 형님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들어가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긴밀하게 얘기할 게 있고 나는 거 나가면 이제 기사거리 된다. 여정의 막바지.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사실 제가 봉주하고 못 본 지는 한 5년 돼요. 저 친구는 BBK 공격수, 저는 BBK 방어수. 정무위원회에서 부딪혔어요. 정무위원회에서 같이 싸웠죠, 그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대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치열하게. 진짜 넘어가느냐 넘기느냐 이 싸움이.
어떻게 해볼까 진짜? 네. 그래 그럼 드러내요 그럼.